드루킹은 간첩인가? 4월 21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덮쳤을 때 드루킹 일당은 USB를 변기에 넣어 파기하다 긴급 체포됐다. 이건 첩보 영화의 장면이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경찰이 보면 절대로 안 될 문건에 대한 증거 인멸이 아닌가. 드루킹을 벗겨보면 충격적인 상황은 가중된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없는 배후의 도살인 세력의 정체가 막강하고 거대한 조직이라는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이 거대한 조직의 정제는 시간이 갈수록 링카에다 문나덴을 정점으로 하는 종북 주사파 건부를 가리키고 있다. 드루킹, 나침판, 산책, 서유기, 병인선, 느릅나무 출판사, 따블땡만주당. 드루킹의 나침반은 문나덴을 가리키지만 한편 반대편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다. 드루킹은 북의 지령을 받는 고정갑첩이 아닐까? USB를 증거 인멸하는 장면이나 드루킹이 주물렀던 거대한 자금,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유령 회사, 산적 조직인 산채, 합숙 생활, 공작 활동. 그들은 산채를 본거지로 서유기를 구심점으로 했던 고정간첩이 아닐까? 이들의 활동 상황은 간첩 조직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은가? 느릅나무 출판사는 2010년 문을 연 이래 책을 펴낸 일이 한 번도 없다. 출판사도 아닌 농객넷에서 수십 권의 전자책을 출간한 것과 비교해보라. 임대료는 월 2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부터는 월 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수입도 없으면서 임대료를 밀린 적도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권력을 배후에 둔 세력이나 북한의 김일성 장학금, 통일전선부 공작금을 지원받는 조직이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 느릅나무 출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 산채였다. 광주 5.18 폭동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윤상원 일당이 아지트로 삼았던 곳은 녹두서점이었다. 녹두서점은 윤상원 일당이 유언비어 전단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폭동의 연락소였다. 느릅나무 출판사도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하고 권력자의 의도에 맞춘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내고 외부로 전파하는 전파소 역할을 했지 않은가.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던 핸드폰만 해도 170대였단다. 드루킹 일당은 따블댁 완주당의 극렬한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회원들에게 성금을 걷어들여 현금을 지원하려 했던 정치인은 오히려 노회찬이었다. 그렇다면 그 현찰은 과연 성금이었을까? 따블댁 완주당원들에게 거둔 돈을 다른 정당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상식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드루킹의 성금에 정치인 후원을 빙자한 김일성 장학금이 아니었을까? 드루킹은 북한과 연결된 국내 종북 주사파와의 하트라인은 아니었을까?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해 여러 거물 정치인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드루킹은 노회찬에게 접근 역할을 맡았던 회원에게도 현찰을 지급했다. 이건 일반적 정치인 지지의 모습은 아니다. 드루킹이 문나덴 정권에 요구했던 자리도 주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다. 왜 오사카였을까? 오사카는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의 광신도 조총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유령 사무실, 핸드폰 170대, 증거인멸, 풍부한 자금, 정치인 포섭 등 드루킹 주변의 모든 정황은 드루킹이 북한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 자금을 받으면서 여론에 선동을 했을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드루킹은 댓글 조작으로 종북 주사파 권력의 지원도 받고 대남 여론 선동으로 북한의 공작금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황장엽이 탈북하고 남한으로 넘어와 남한에 있는 중요한 정치인의 정체를 폭로했다. 황장엽은 그 정치인이 북한으로부터도 돈을 받고 조총련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 정치인은 종북 주사파들이 하늘의 해처럼 섬기는 김일성, 움직이는 양심이라 숭배했던 김대중이었다. 드루킹도 김대중처럼 양다리를 걸쳐 양쪽으로 돈받는 간첩이란 심증이 깊다 물결표. 오사카는 북한과 남한의 종북 주사파를 연결하는 통로로 안성맞춤이지 않은가. 드루킹 일당은 무려 8년간 일정한 수입도 없이 활동을 해왔단다.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거대한 자금을 회원들에게 비누를 팔아서 만들었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도대체 그 많은 공작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드루킹은 고정간첩이 아닐까. 느릅나무 출판사는 과연 누구 것인가. 이것이 링카에다 문나댄 것이라면 문나댄은 내려올 때가 다가온 것이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올림.